혹시 이영신 씨? 앞자리 안 줘도 되죠? 아, 물론이죠. 이영신입니다. 윤태경 씨 친구 진연아예요. 진연아 씨?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죠? 전부 다요. 투자 이력 전부. 이를테면? 한 달 전에 일영바이오에 20억 넣어서 40억 넘게 재미보셨죠? 그리고 그전에는 워크텍전자, 신영제약, 셀러렉스, 로젠 일렉트로닉스. 더 읊어야 하나요? 당신들 시작부터 윤태경 씨를 도왔어요. 일종의 숨은 조력자.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? 농담이에요.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 손목에 수갑 채워져 있겠죠? 윤태경 씨도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런 건 걱정 안 합니다. 그러기엔 본인이 흘려야 할 피도 상당할 테니까. 매각! 만나자마자 매각 문제부터 물어봐.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, 매각권에 대해.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? 우리 가족들을 얼굴부터 봐야죠. 캡틴부터 먼저 만납시다. 언제요? 프로젝트 폰 가지고 있죠? 네. 일단 번호 불러봐요. 아, 제가 의심이 많아서요. 쓰던 걸 버렸어요.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바람직해요, 그런 태도. 만드는 대로 연락 줘요. 네, 그러죠. Friday.